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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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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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가랑이를 감당하는 황새가 되리라. 무엇이든 시켜도 되지만 전부 다 해결해드리지는 못하는 믿음직한 전구 퀴어 고민 해결 서비스 본부 귀 서비스 진행을 맡은 넝쿨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이 더 깨서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여자 박예디입니다. 아! 네, 에디님 오늘은 어떤 순서로 꾸며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건 내 멘트인데. 빨리 소개시켜줘. 제가 되게 누구시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다방면으로 모두 이렇게 사사받고 싶은 분.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나? 네. 이반지아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반지아님의 팬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Listen. 그 이반지아님 그 요즘에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그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조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12월 6일에 홍대 매도주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요. 정말 흐뭇한 일이죠. Listen. 이제 제 팬들도 이제 굉장히 노인층이거든요. 생각하면은 예, 사실 스탠딩을 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좀 많은 사람이 좀 더 문화적 혜택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예, 스탠딩으로 여자 돈을 다 쓴다던 구치 언니 더치페이 배워왔네 일할 때 옷 한 벗도 구치 언니 자기 몸을 긍정하네 아 그러시겠죠. 네. 공연 준비하고 연습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시겠어요. 그게 사람들 착각이에요. 아, 난 타워 난 입장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지? Listen. 제 뮤즈예요. 아, 저의 뮤즈이기도 합니다. 다 싫어하시지만 어쨌든 넘어가시죠. 그래, 넘어가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사연을 저희가 좀 많이 받아봤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연을 에디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지요? 첫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입니다. 저는 바이섹슈얼인데요. 최근에 한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좀 남자 오타쿠거든요. 제가 바이섹슈얼이라고 커밍아웃하자 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너 그럼 후타나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후타나리가 뭔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찾아봤고 인터섹스를 모해화한 사진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섹슈얼이 인터섹스가 아니고 이게 뭔지를 해명하는데 15분 정도 걸렸어요. 정체성 하나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매번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해야 하는 것도 지치고 정체성을 검색했을 때 정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도 짜증납니다.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 서비스. 네, 안녕하세요 결리. 저는 키스서비스의 넝쿨입니다. 저는 에디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반자입니다. 저 통화 상태 안 좋은 것 같아요. 결림! 결림! 네,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금, 지금은 어떠세요 상황이? 걔한테 그 얘기 설명을 할 때 내가 관계를 소개하고 싶은 건 아니라 아. 근데 그거 그 바이브니 감당하셔야 돼. 근데 나는 여기 겨울님이 이해가 되는 게 퀴어들은 다들 늘 고민하고 늘 겪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침표를 찍은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마음과 같이 상대방도 내 마음과 비슷할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알고 싶은 걸까? 맞아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겨울님은 좀 어떻게 답을 찾으셨어요? 네? 네? 아, 지금 행복하죠. 밝게 웃으시잖아요. 네. 겨울님, 그런데요. 네. 전화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말씀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해요. 어떡하죠? 다시 한 번만. 밖에 나가서 다시
근데 바의 목소리가 원래 좀 그래.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 일반. 원래. 아니 되게 노력하는데 어, 그런 거야. 나에게는 당연한 거, 경험했던 것들이 남들은 당연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사실 뭐 15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한 평생 가기도 하고 15분밖에 불평한 것 같아 진짜. 뭐야? 15분이 뭐야? 눈 깜짝하고 지나가는 게 15분인데 맞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고 오히려 애들은 되게 티나는 데도 많아? 티나 너무 많죠. 티나면은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오히려 아는 이들도 그렇고 난 성소수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분이 성소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겪고 나도 은연중에 이제 그런 이제 말은 못하지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거. 왜냐면 잘 모르니까. 뭐 잘 모르니까 뭐 안 찾아본 데 잘못도 있다고 하긴 하겠지만 나도 사람인지라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으니까. 나도 좀 더 이해가 안 돼. 나도 좀 애들 힘들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역시 이반자. 저는 좀 이게 살아오면서 이젠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까지를 좀 찾아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분이 15분 동안 얘기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 벽이랑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벽이랑도 그런 얘기 좀 해. 내가 그걸 안 했어. 아예 안 할 순 없어. 벽도 그래. 깨지고 있어. 사회가 만들어낸 정상 범위에서 깨지고 있어. 너무 좋다. 이 자리.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나는 네. 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던지는 거. 야 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대답 잘 안 해요. 네가 알아서 뭐 할게. 이런 거. 네가 그래서 알아서 뭐 도움이 돼? 할 거야? 네네 너 할 거야? 할 거라고. 오늘 먹을 거야? 거야? 너도 들어올래? 어디로 온다. 막 그러니까 약간 상대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 이 정말 이 소중한 방금 이 15분 이 소중한 15분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대충 말해도 된다. 나 이제 케어 이런 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많은데 딱 하나 찍기가 좀 힘든 건 맞는데 애들 보면 설마 존나 하려고 그래. 어 맞아. A부터 Z까지 그것까지 물어본 건 아니거든? 근데 너무 웃겨. 적당한 말이야. 그래 뭐 네 머리와 몸에서 이러한 네 뭐가 있다는 걸 알겠어. 아 있겠지. 아, 있을 거거든? 있을 거야. 있는데, 근데 그 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충 한단 말이야, 대충.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애들이야 뭐 너는 그 홍석천이야 그러면은 그럼 그걸 막 설명하고 싶지. 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래.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우리 엄마 어렵게 사신 분이야. 그게 다른 거 알잖아. 우리 엄마 어렵게 사신 분이야. 식구에서 만나 안 만나? 아예 아닌 건 아닌 거야. 맞아. 어? 아, 그렇게 넓게 생각 넓게. 맞아. 그렇게 생각할 그래.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래. 거야. 응? 쿨하게 보내주세요. 그래. 아 근데 저는 이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주 테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냥 이게 무시하라는 느낌보다는 나의 귀중한 시간을 거기 쓰지 말아라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은데 굳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과 그런 걸로 하면 너의 그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말아라. 근데 우리 모두의 시간이 소중하진 않아 사실. 사람마다 달라. 아, 정말? 누구한테 그렇게 있어 그런 애들이. 나도. 시간이 이렇게 써도 되는 애들이 있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난 필요 없는 거 같아. 있어. 맨날 뭐 먹고 불닭 먹고 모든 뭐 삶의 순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치. 아, 네. 뭐, 아 맞아요. 모든 사람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는 않고 사람마다 달라. 맞아, 좀 다르니까 필요한 경우에 쓰시고 아니면 그냥 대충 비슷해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아 그런 거야. 얘 이렇게 너무 그런 거야. 아니면은 웬만한 질문은 내가 얘기해줄게. 혹은 이거가 안 되는 질문은 없어 세상에. 우주 대스타 이번 지하에 맞는 답변을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